선물은 있잖아요. 받는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고르는 주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아이패드 지금 누구를 생각하면서 산 거죠? 저를 생각하면서 샀잖아요. 그러니까 제 건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굳이 내가 받아가지고 돌려줬어. 그럼 그거 누구 줄 거야? 뭐 다음 남자친구 생기면 그 남자친구 그 받는 거야? 그럼 그 남자친구가 좋아하겠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를 생각하면서 산 아이패드를 나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럼 좋아요? 몇몇 거지들이 왔는데 아니죠. 나를 위해서 산 거기 때문에 내가 갖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나면서 살짝 어필을 했거든. 나 아이패드 필요하다고. 막말로 내 여자친구가 나도 생일 때 야, 너 생일에 내가 너 필요한 거 사줄게.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나는 오빠만 필요해. 그래서 제가 생일 때 자기야, 생일 선물이야. 짠. 너가 나만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나를 준비했어. 이렇게 하니까 여자친구 뭐라고 해요? 오빠 박스가 왜 이렇게 구겨졌어? 왜 이렇게 크게 웃어? 너도 박스 많이 구겨졌어. 박스 다 많이 구겨졌어요. 잠시만요. 네. 상윤 씨 지금 여성분한테 하신 겁니까? 아니죠. 요즘 시대에서 그랬다간 큰일 납니다. 남자들한테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분들 중에서도 박스가 구겨진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언급만 못할 뻔, 시대가 변해서 언급만 못할 뻔이지 있습니다. 저기도 있었고, 예, 여기도 있었고, 거기도 있었고요. 제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어차피 이거 안 돌려줬어도 오늘 저녁마다 전화 와요. 왜? 나 다시 만나자고 전화 오겠어? 아니지. 아이패드 달라고 전화 온 거지. 예, 안 돌려줘도 됩니다. 이거 안 돌려줘도 돼.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삐뚤어진 생각만 하나? 어이, 깜짝이야. 근데 저 아저씨 톤이 왜 저러는 거야? 모르겠어요. 리허설 때랑 좀 바뀐 것 같은데. 아, 끝까지 이 톤으로 할 거면 난 좀 빠지고. 자, 전 여자친구가 아이패드를 달라기 위해서 전화를 한다고 했지만 아니야. 전 여자친구는 남자친구가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던 거야. 어... 내 말이 맞다면 소리 한번 질러봐. 목소리 그밖에 안 나오나? 어떻게 여기 400명이 말이야. 본인 한 명만 나 목소리가 장난. 굉장히 형편 굉장히 형편없군.